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사학원, 중고생 장사학원에 대한 강의입니다. 과연 입지의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및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이유 뭐쭉 나열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될 겁니다. 일단 해야 한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학생들이 좀 창피할 수 있죠. 내 친구는 저렇게 모모한 영어학원, 모모한 수학학원에 세게 다니는, 난 뭐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기에 해야 되는 좋은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간접 광고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리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가는 것에 편승해서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이라는 것에 이미지 편승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온 사람이 그 간판만 보게 돼도, 저런 걸 가리키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치동 같은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학원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쉽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따져볼 만합니다.